지금 이제 5차 토론회, NBN이 주최한 5차 토론회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보고 또 공병호 TV를 통해서도 그 부분만 정리해서 내보내는 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 황교안 후보는 항상 질문을 하실 때 상대방을 또 배려하고 지나치게 점잖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수개표 문제,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문제, 사전투표지 문제, 그 다음에 뭐 형상 보건 투표 용지 문제, 이런 거를 차근차근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반응은 좀 이렇게 좀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시고, 명확한 입장을 안 보이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셨고, 어떤 답변이 나왔고, 좀더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TV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4.15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에 대한 내 입장을 쭉 얘기하면서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4.15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검찰총장 시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돼서 그 뒤에 상황을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바꿔 말하면 부정선거에 의심이 있는 단계까지는 파악하고 있었다. 그 뒤에 이제 그 뒤에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 좀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했던 거고, 그동안 제가 쭉그 얘기했던 부정선거의 실태를 토대로 해서 고쳐야 될 점들, 바꿔 말하면 대안을 제가 제시하면서 그것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전투표제 출범 초기부터 이 제도가 생긴 뒤로부터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제를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해지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건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마 좀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부정적이라보다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황 제가 후보님은 말 중간에 좀 죄송하지만 신중하게 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걸 시청하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많이 아쉬웠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 여론이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과반 맞습니다. 가까이 됩니다. 네. 이제 국민들은 아시게 아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아직도 부정선거를 선거 불복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좀 유감입니다. 저는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정치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투표제도 물으셨고, 그 다음에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조가 같더라고요. 예. 같은데 아마 내심은 그거 맞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국민들도 또 그렇게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자투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전자개표를 하다 보면 투표 용지에 찍힌 QR코드가 있습니다. 일렬번호. 예, 그 QR코드에 투표하는 사람의 인적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1번 찍었나, 2번 찍었나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가 알게 된다는 거죠. 비밀선거가 깨지는 거. 그렇죠. 그게 예. 비밀선거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코드가 아니라 별 국민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법도 바꾸지 않고 QR코드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투표용지를 개표할 때그 누구 찍었는지 다 알게 되면 이런 자료를 선관위에서 만약 관리한다면 이거는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어요. 말은 QR코드에 들어온 그 자료들을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삭제했는지 또 이거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의 우선 첫째는 비밀 투표 제도가 이제 무너져버린 것이죠. 그 둘째는 이 자료를 쌓아놓으면 소위 선거 여론조사 조작을 할수 있고 따라서 선거 조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표를 아예 수개표로,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꾸자. 국민들 투표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한 겁니다. 황교안 후보님 말씀에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더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선관위 측은 뭐 절대 우리가 그런 비밀선거를 침해하거나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 그4.15 총선 이후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기술적인 측면을 가장 제가 볼 때는 깊숙이 파고든 사람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거든요. 바시아 TV의 조슈아 님이 공병호 TV에 와서 여러 번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더군요. QR코드의 일렬번호와 그 다음에 선거 당일에 1000분의 1초 각각에 누가 언제 어디서 기표를 했다, 투표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투표지에 찍힌 그 이미지, 기표 도장 이미지가 다 조합이 되면은 거의 뭐 완벽할 정도로 특정인이 누구를 찍는지를 가는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QR코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황교안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주장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입증되어 있는 선관위는 부인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5차 투표 이 토론회를 보니까 조금 이렇게 초점을 그동안은 부정선거가 발생한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하는 쪽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라든지 수개표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안 쪽으로 이렇게 선회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를 확실히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신 겁니까?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4.15는 부정선거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증거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판례를 준비해서도 알려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반론이 생기는 경우에 제가 그 반론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머물러서 안 아니고 되겠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부정선거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니까 부정선거 예방 대책이죠. 그래서 지난번 TV 토론에서는 제가 그 예방 대책들을 쭉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 과정 을 지금 제가 진행 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황 후보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논리적 사고를 한단 말이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증거가 뭐고 그다음에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증거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들 이렇게 논리적 훈련들을 다 통했었는데 그 지금 이제 야당 후보로 나오신 분들 다 이제 같은 뭐 사시 통과하시고 이제 법 훈련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증거를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왜 어려운 겁니까? 항우보님은 그이 말씀 들어보니까 뭐딱 논리적으로 말씀이 되는데 그게 왜 점프가 되고 그냥 중간 생략 뭐 이렇게 발생합니까? 우선 첫째는 선거 불복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 그것도 맞고요.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여론 뭐 이런 걸 보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그세 번째로는 아주 크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불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거 불복의 얘기가 아닙니다. 불법 선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불법 선거가 생겼는데도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걸 따지는 게 불복이다? 이건 전혀 저이 본말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공안 사건을 하면서 선거사범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선거사범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안 전문 검사가 이제 육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선거 불복과는 전혀 다른 얘기, 불법 선거에 대한 불법 선거에 관한 규명을 거다.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좀 판단을 두려워하는, 추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황교안 후보님이 주장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선거 불복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불법 선거에 이미 일어난 불법 선거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